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 2015년 첫 방송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언론은 플레이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이 어떤 대가가 없느냐. 막후에 대가가 있겠죠.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공표를. 똑같은 기사가 쫙 뜨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죠. 기적이 3천만 원이 실거래가다. 70평짜리. 한 70평짜리다. 뭐 몇 동 몇 동. 그냥 뭐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젊은 분들은 많이 각성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50대 이상이 문제구나. 왜 이 벽두부터 우리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사실 아파트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 문제이기도 하고 세대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한국 사회 모든 문제가 응축돼 있다, 집약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파트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된다. 소위 저희가 말하는 언론 플레이. 이건 거짓말이다.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집이 오를 수 있겠느냐. 시장 논리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맹고매물은 다 광고죠. 부동산들은 광고. 거의 광고해서 손님을 고객을 유치를 해야지 되니까. 그거는 이제 싼 거를 띄워놔야지 전화가 오잖아요. 비싼 거 띄워놓으면 전화 안 하죠? 근데 이거 확인할 길이 막막하죠. 네이버 확인하지 않습니다. 외주로 하는 것이죠.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저희가 그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좀 정신이 없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짧은 이 녹취가 이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이 총 담긴 내용이거든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부동산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저도 지금 원룸에 살고 있지만 집을 팔고 내놓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집을 제일 잘 많이 접하는 곳이 요즘에 네이버 부동산 많이 보시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을 볼 때 그냥 개인은 등록할 수가 없어요. 매물을 집을 내놓고 싶어도 그럴 때 누가 할 수 있냐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집주인이 나 집이 내놓고 싶다라고 부동산에 말을 하면 부동산이 이제 그 집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에다가 이제 매물을 등록을 합니다. 근데 매물을 등록을 하면 그 매물이 진짜 있는 건지 정확한 가격인 건지 누군가는 검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검증업체에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된 매물이 최종적으로 그 저희가 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면 이제 저희 보통 소비자들은 그 가격을 보고 집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 과연 그 가격이 그럼 정확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검증업체도 받고 네이버에가 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도 했으니까 근데 과연 그 가격이 정확할까 생각해보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취재 결과 나오게 된 것이죠. 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네이버가 이제 맨 처음 전화를 했더니 말을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하나만 말을 해달라. 확인한 거냐 안 한 거냐 그랬더니 확인을 201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한 5월부터는 안 했대요. 그 전까지는 했는데 그러면서 인터넷 검증업체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 직접 전화를 해보라고 하길래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검증업체도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확인을 한대요. 확인을 하는데 다 수많은 걸 확인하는데 직접 확인하진 않고 외주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또 외주를 줘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떡해요. 또 저희 뉴스타파니까 한번 확인하면 끝까지 또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우리 또 하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외주업체를 알려달라. 그럼 제가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좀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그건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자는 것인지. 그럼 대체 저희가 그 과거에는 직접 확인 매물 서비스 저희가 직접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올해 5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직접 매물 등록 서비스를 하지 않고 취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하세요? 외주로 가는 거죠. 네? 외주? 외주, 네네. 아, 다시 또 어디다 외주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 외주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주업체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외주업체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서울만 한 1,000건 하루에 1,000건 정도 올라오고 수도권까지 합하면 뭐 수천 건, 전국적으로 합하면 한 5,000건 이상 될 겁니다. 하루에. 그럼 하루에 전화를 5,000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업체에서 네이버가 위탁을 주고 그 위탁 주는 업체가 또다시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세한 업체에서 어떻게 하루에 5천 건의 전화를 매일 하겠습니까? 광고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끊임없이 계속 올리고 네이버는 그걸 못 걸러주는 겁니다. 못 걸러줄 것 같으니까 이제 위탁을 해주고 위탁업체도 방법이 없으니까 또 위탁을 하는 거지. 서로 간에 그냥 책임 떠는 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소비자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죠. 제가 그 네이버 확인 매물 그 위탁 받아서 이렇게 그 확인하는 업체 사장님 한 분을 아는데요. 아 그래요? 아 저한테 연락을 좀. 아. 그분이 그 자기가 이제 제일 그 네이버 확인 매물 하는 업체 중에 제일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큰 업체 중에 하나래요. 근데 직원이 한 뭐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아. 근데 그 서너 명이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진짜 다 확인하냐고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다 확인해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상이고요. 근데 이제 또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중개업소는 어떻게든 전화를 받아야 거래량이 지금 거의 바닥인데 어떻게든 전화를 받아야 거래를 성사시켜야 자기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든 미끼 매물이든 어떤 매물이든 간에 올리는 거죠. 올리면서 근데 또 부녀의 눈치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낮은 가격에 내놓으면 또 화를 낼 거 아닙니까. 그 바닥에서 장사를 해야 되고 그 인근에서 장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은 맞춰줘야 되고 근데 이제 매수자가 또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낮은 가격은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자아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정말 이 욕망들이 뒤엉켜가지고 실제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가격이 시세가 돼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현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정확한 가격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뭐 정부가 됐든 언론이 됐든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없고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뭐 부동산 업자들이나 건설업자들하고 결탁 이 가격 정보 제공 업체들 네. 우리 또 있다면서요? KB나 뭐 네이버도 있고 이 시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데 네. 뭐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이게 정확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매도허가 중심으로 많이 돼 있죠. 왜냐하면 이 구조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KB도 마찬가지고 KB가 이제 국민은행 저 아파트 그 가격 조사하는 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부동산 114니 뭐 닥터 아파트니 뭐 이런 부동산 백허니 이런 부동산 정보 업체들도 다 방식은 뭐냐면 뭐 나름대로 회원 중개업소라는 걸 쭉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단위로 예를 들어서 가격 보고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면 그냥 입력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거래될 것 같은 가격 이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이제 뭐 마음대로 찍는 거죠. 근데 이 시세라는 거는 이 사실 언론이 자주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KB든 어디든 결국은 지금 선 소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서비 방식이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인터넷에 그 회원 전용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중개업소들이 자기들이 근데 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달에 한 건 거래하기도 힘들 정도로 거래량이 바닥이다. 그런데 매주 거래를 등록을 하는 거지. 신기한 거죠. 뭐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추세를 보면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면 대충 한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는 좀 높게 불러도 괜찮은 어떤 분위기. 그 분위기라는 거는 언론이 만들고 중개업소가 또 그런 어떤 시세를 KB나 이런 데다 제공을 하면 KB가 매주 이런 어떤 보도자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언론이 이게 호가가 많이 상승했다 그러면 그것만 헤드라인으로 잡아가지고 이걸 막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막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한다라는 그 말만 스피커처럼 굉장히 막 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는 부동산 기사들.
자연환경부터 교통, 안전, 해외 유명 건축가의 디자인까지 독자들을 유혹하는 컨셉이 다양합니다. 직접 좋은 아파트라며 상을 주기도 하는데요. 한 경제매체가 선정한 주거문화대상 수상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상을 받은 지 1년이 넘었는데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직 안 지어진 것도 선정이 되나요? 완공된 그게 아니어서 네. 사업 승인이 나서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네. 이런 단지들도 응모 대상이 되는데 네. 뭐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가서 네. 살펴보고 하는 건 아닌가요? 직접 실사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한 40개 사가 응모를 해서 스물 몇 개 사가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응모만 하면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그런 경우도 많은가요?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왜 취재를 하는 거예요? 현장 한번 안 가보고 주는 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겠지만 해당 언론사 그리고 다른 언론사의 홍보성 기사에 끊임없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을 받은 지 한참이 지난 아파트 가운데 아직도 미분양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파트들도 있는데요. 금액은요, 한 15에서 17% 정도예요. 15에서 17%? 7억, 8억 5천짜리가? 1억 5천 정도 할인이 되는 거죠. 그럴듯하게 포장된 기사를 믿고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이미 상당한 액수를 손해보았을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만 하면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가격이 치솟는다는 보도를 쏟아냅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17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 연말에 부동산 3법을 포함해 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에 시장이 예상대로 곧바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매물을 찾는 문의가 급증하고 하루 만에 호가가 3천만 원이나 뛰는 3천만 원. 이렇게 팍 뛰는 단지도 나왔습니다. 정부 대책이 나오고 하루 만에 3천만 원이 넘게 올랐다는 집값. 이 호들갑 속에 숨겨진 가격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새해가 밝으면 부동산 특집 보도가 넘쳐나고 과연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부동산 매매 시장은 올 상반기까지 흐리다가 국내 경기의 회복 조짐에 따라 하반기에 들어서는 차츰 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사들은 지난 7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비슷한 말만 되풀이하는 한국 언론. 이렇게 쏟아내는 부동산 정보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준공도 안 됐는데 아파트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건설 대상 상을 준다는 게 뭐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공모가 서류 몇 장으로 상을 줄 수 있게. 그러니까 준공 안 한 아파트, 준공한 아파트 뭐 이렇게 부문이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게 해서 3년 연속 수상한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3년 연속 수상했는데 3년 연속 수상한 아파트가 제가 가보니까 미분양이 수백 채가 남아있어요. 아니 건설 대상 받았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좀 대단한 걸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플랜카드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 아파트 지금도 이제 미분양돼 있는데 홍보관 가보면 플랜카드 아주 크게 걸려 있어요. 주거문화 대상, 3년 연속 수상 뭐 이렇게 걸려 있는데 미분양이 아직도 한 3, 400채. 근데 이 엉터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언론을 도대체 이게 믿을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보니까 무슨 어디 저 TV 조선 뭐 그런 거기서는 이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 하루 만에 뭐 3천만 원 올랐다 이런 보도를 하는데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죠.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요. 네. 매주 일어나고요. 특히 이제 언론 저 정부 정책 발표 뒤에 이제 언론 보도들 제목을 보면 네. 뭐 강남 재건축 호가 뭐 꿈틀 뭐 들썩 꿈틀 뭐 하루 만에 3천만 원 쑥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동산이 뭐 벌레도 아닌데 맨날 꿈틀거리고 들썩거리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시세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예. 근데 시세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그냥
가격이라 그러면 어떤 시장에서 이제 이 뭐 살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그때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사실은. 네.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인데 내가 이걸 6억 5천에 내놨다가 정부 발표가 이제 나오니까 아 집값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러면서 매물 가격을 6억 8천으로 올려요. 그러면 이게 3천만 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격이라고 하기 힘든 건데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집주인들이 올려 부르는 매도 호가가 올랐다. 예. 그렇다면 이 왜 언론들이 이렇게 실제 가격도 아닌데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지 말이죠. 언론이 왜 그럴까요? 동탄 신도시의 어떤 건설사, 뭐 비읍 건설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건설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서 주민들, 동네 주민들을 초청하거나 뭐 그런 아파트를 살 사람들을 초청한 게 아니고 이렇게 부동산 관련 기자단을 초청을 한 거예요. 각 언론사별로. 그래가지고 그 기자들을 모아놓고서는 이제 이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인지를 막 설명을 한 끝에 이제 고맙다 와줘서 이런 의미로 이제 봉투를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아는 기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기자의 신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받아도 되느냐라고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받으면 안 되지라고 말을 했는데 당연히 의뢰 기자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봉투를. 그리고 나서 곧 얼마 두 시간 후쯤 이제 검색을 이제 그 비읍 건설사 명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똑같은 기사가 쫙 뜨는 거죠. 이 아파트 뭐 이제 되게 좋은 수식어가 달린 이제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현장의 기자들이라는 거는 그 전체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그렇죠. 이제 후배들이고 말단들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상품권이라는 아주 작은 뭐 이런 혜택을 좀 받고 그냥 이렇게 그런 기사를 쓴다는 것이고 데스크다 있잖아요. 데스크들도 있고 뭐 편집국장도 있고 이런 그 회사 전체 경영진도 있고 이런데 이 언론사 전체 차원에서는 왜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되는 겁니까? 그게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어떻게 보면 이 기자들은 자기들은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왜요? 왜냐? 자기들은 거기까지 갔잖아요. 취재라고 조금이라도 했잖아. 근데 대부분의 이제 분양 광고 같은 기사들은 사실은 분양 광고 대행사들이 기사를 완전히 써주고 그 홍보 자료가 기사 형식으로 그냥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거의 전제하다시피 거의 모든 언론사가 거의 모든 신문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일주일 상간에 이렇게 쫙 나옵니다. 거의 똑같아요. 기사를 쓰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그냥 뭐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전혀 이 어떤 대가가 없느냐. 막후에 대가가 있겠죠. 특히 신문사가 심한데요. 이제 이 아파트 분양 광고가 신문사 전체 매출, 광고 매출을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상당히 좀 줄었는데 뭐 부동산 호황기 때는 거의 뭐 한 25%, 30% 이 정도에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굉장히 큰 비중이고 단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센 광고인 거죠. 아, 이건 뭐 도대체가 네. 언론 보도를 이거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일선 기자 말씀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담당하는 기자분들은요 대부분 그 이른바 우리 이제 부동산 세력 또는 뭐 토건족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의 좌장 안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장 일진 기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뭐 국토부 기자단들 이렇게 뭐 신년 네, 뭐 시무식 비슷한 걸 한다 그러면 그걸 건설업체들이 스폰서해서 이렇게 호텔에서 막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국토부 기자단의 시무식을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뭐 이제 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중동 뭐 플랜트 건설이다 해서 이제 해외 건설 수주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현장에서 뭐 엄청난 접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해외까지 뭐, 가서. 예. 그 오히려 그런 데가 편한 거죠. 이게 뭐 이 접대하기도 편하고 누구 뭐 지켜볼 사람도 없고. 그렇죠. 뭐 또 이제 같은 뭐 이제 끼리끼리 기자단들이 가고 하니까 이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저희 기자들이나 저희들은 또 요즘 워낙 언론사 기사 잘 안 믿고 방송 기사
좀 걸려서 듣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아직도 그래도 많이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부동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해봤더니 부동산 업자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언론은 플레이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도 업자들은 이제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왜 광고처럼 나오는지,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를 다 아시는데 소비자만 모른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왠지 저는 이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취재 내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동산판 전체가 거대한 사기판이죠,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그러면 발표하는 통계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 통계. 뭐 이런 거는 국토부 통계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한 거죠. 실거래가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실제로 거래를 하고 그리고 등록을 중개업소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나라 통계가 완전히 엉망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저희도 이거 10월부터 지난해 10월부터 이 조사를 해보면서 그 멘붕이 와버렸을 때가 있는데요. 황당했었는데 국토부의 통계가 틀린 거예요. 실거래가 통계가. 뭐가 틀리냐면 쭉 보다 보니까 워커힐 아파트,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 아파트라고 옛날에 뭐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게 뭐 보통 뭐 7, 80평형 옛날로 치면 뭐 그런 아파트들이 주로 있는 한 230제곱미터, 220제곱미터 이런 아파트들이 대세인 아파트가 거기 아파트들이에요. 거래가가 보통 15억, 16억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런 아파트인데 저희가 뉴스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도 혹시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꼼꼼히 찾아봤어요. 검증을 해봤는데 워커힐 아파트가 3천만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3천만 원에 팔렸다고? 네, 3천만 원이 실거래가다. 실거래가다. 70평짜리 아파트. 70평짜리. 한 70평짜리가. 뭐 몇 동 몇 동. 네. 저도 가서 빨리 사야 되거든요. 빨리 어떻게. 그게 10월 24일 날 업데이트된 국토부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조금 수정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올려놔서요. 예. 최근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올라간 자료는? 예.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그 자료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갱신이 됐나요? 예, 다 수정하였습니다. 그냥 결국은 이분들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한 달 지나가지고 사실은 건평이나 대지 면적이 뒤바뀐 경우도 있었고 예, 국토부 자료에도 엉터리 수치들이 지금 일부 발견이 됐던 거죠. 10월 24일 날 업데이트 된 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하고 국토부도 11월 말 정도 돼서 부랴부랴 이걸 수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 부동산 시세 정보 제공 업체 그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아직도 몰라.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워커힐 아파트가 아직도 3천만 원이야. 거기는 국토부 실거래가 인용이 되면서 아직도 3천만 원이야. 이게 상당히 지금 엉터리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국토부 실거래가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조차도 사실 이제 되게 부실하게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이 관리를 있고. 그렇게 이상하게 네.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그거는 의도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부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통계 전체에 네. 대한 불신이 네.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더 제가 볼 때는 더 한심한 게 뭐냐면 실거래가는 그나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체결돼서 이렇게 지금 신고된 가격이니까.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람들이 널리 알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꽁꽁 숨겨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한 번에도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신 분이라면 느끼실 텐데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부터 우리가 실거래가 집계가 됐는데 이걸 한번 보고 싶으면 2006년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계속 찍으면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보기 어렵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관리하는 기간이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 이걸 이제 그 LH공사에다가 맡겨놨어요. 실거래가 집계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또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했죠. 그때 LH공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담당 직원이. 왜 이렇게 보기 어렵게 만들어놨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뭐 편하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엑셀 같은 걸로 이렇게 바로 딱 다운받을 수 있으면 분석하기도 좋지 않냐.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LH공사 직원이 하는 말이 아, 국토부 저기 관료분들이 그렇게 편하게 보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힌 건데 사실은 그런 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아주 현황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아니 근데 이제 거죠. 저는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토부 관료들도 뭐 기본적으로는 그 저는 업자들 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니 실거래가가 네.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면 업자들한테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기를 못 치는 거죠. 사기를 못 치는. 예,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정보, 가격 정보인 건데 그게 사기를 못 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 가격은 5억인데. 이걸 이제 뭐 매도 호가로는 뭐 5억 5천도 부르고 6억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으로는 떨어지고 있는데 뭐 언론 보도라든지 뭐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오르고 있다든지 또는 뭐 오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뭐 보합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거래가가 널리 이제 확산이 되고 정말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게 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런 사기술이 사실 잘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가를 만들어 놓고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시행해서 만들어 놓고도 가능하면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그리고 찾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네. 프로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이죠. 그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좀 아파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신화가 있잖아요. 가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은 가격이 오른다랄지, 뭐 좋은 무슨 뭐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무슨 좋은 호재가 생기면 오른다랄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경험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06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실거래가를 등록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은 저희가 믿었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나오면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 가격이 오른다. 근데 이때 가격이 언제까지 어떻게 오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한 17번 나왔죠. 네, 17번. 박근혜 정부 때가 총 8번. 8번 정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까지 한 8번 정도 나온 거니까 그때마다 다 올랐느냐. 그때마다 다 올랐으면 지금 장기 추세로 보면 한 8년 동안 계속 올랐어야 돼요. 5년 동안에 17번 나왔으면 거의 뭐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른 적도 있었고 내린 적도 있었더라는 거죠.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오른 적도 있었고 내린 적도 있었다.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올라도 2개월 정도밖에 안 갔다. 2개월. 예, 딱 2개월 정도밖에 안 갔다. 쭉 보면은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였지 않습니까?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쭉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급락한 게 L자형으로 쭉 가다가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조금 오르는 그런 양상인데 결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중소형과 대형으로 놓고 봤을 때 있잖아요. 8년 동안의 평균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14년 10월 현재 110,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는 110, 그리고 초과되는 대형 아파트들은 9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평균보다 떨어졌고 2006년도보다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물가 상승률이랑 비교해서도 이게 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턱없이 떨어져 버린 거죠. 물가 상승률이 그동안에 8년 동안에 누적 물가 상승률이 한 27% 되거든요. 근데 중소형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른 가격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또 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많냐? 최근 한 4년과 비교했을 때 5배에서 10배 정도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샀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앙등할 때는 샀다가 그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침체기 바닥기였다는 거는 사고 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묶여있다는 거죠. 물려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올랐을 때 2개월 반등하고 누가 2개월 만에 가령 한 달 만에 잔금 치르고 집에 들어가서 야, 정부 정책 때문에 한 달 올랐으니까 2개월 만에 집 팔고 나오는 사람이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 나온다면서 막 이렇게 집 사라고 하는 말을 믿었다가는 큰코 다치겠구만. 그 완전히 투기를 조장하는 거죠. 전 국민을 야, 두 달 반짝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때 집 사고 빨리 빠져나와. 그거는 이게 집이라는 개념은 이게 주거 개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주인데 그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해서도 안 되고 그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저 이제 기준을 2006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초중반부터 해서 한 2008년 또는 이제 뭐 그 경제 그 2008년 그 주택가격이 급락한 다음에 2009년에 대대적인 부양책 때문에 다시 좀 반등했잖아요. 뭐 2008년 중반으로 잡으나 2009년 10월 정도로 잡으나 이제 거의 비슷한 고점인데 그 두 개의 고점 기준으로 보면 사실 중소형도 명목 가격상으로도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뭐 중대형만 빠진 게 아니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제 뭐 부동산 중개업자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홍보를 하실 때 아 여기 뭐 지하철이 언제 예? 생긴다 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대세는 뭐 그렇다 치고 아주 그 작은 국소적으로 뭐 그런 호재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건 사실 아닌가요? 그것도 안 올랐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네. 취재를 하면서 일례로 그 죽전역 같은 경우가 죽전역 인근에 보면 아파트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또 현대 홈타운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취재를 해보니까 지하철 개통됐을 때가 2007년도 말인데 그럼 그때 잠깐 이제 개통을 앞두고서 이제 그때 잠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가 이제 아파트 개통되고 본격적으로 지하철이 오가면 집값이 더 올라야 하잖아요. 편리성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야겠죠. 근데 오히려 집값이 그 이후로 평당 600만 원이 떨어지는 그런 통계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7억에서 한 4억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요. 30평대 아파트가 7억에서 한 4억 돼버렸어요. 한 3억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좋아졌는데 왜 떨어지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걸 말해주는 언론들이 없고 맨날 이제 뭐 이 개발 호재 터졌다 그러면 오른다 이런 이야기만 맨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하철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모든 개발 호재를 이 저 소재로 해서 아파트 분양을 한 데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하철 이야기 약 조금만 더 드리면 왜냐하면 용인 죽전만 이야기하면은 여기 수도권의 변두리 지역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마포 공덕 쪽에 있잖아요. 네 개의 지하철이 다닙니다, 거기는. 네 개. 공동 로타리? 예, 5호선, 6호선,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선, 그리고 이제 경의선, 용산선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냥 엄청난 교통은, 지역이죠. 뭐, 교통은 엄청 엄청난 겁니다. 지하철로만 따지면 거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네. 지역도. 근데 2011년도에 레미안 아파트 그거 요새 뭐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다는 그 레미안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레미안 5차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개업소에 계시는 분도 여기가 분양권이 보통 이제 7억 5천 정도 선에서 프리미엄이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 붙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한 7억 정도 선이었거든요. 7억에서 7억 2천 정도 사이였는데 지금 현재 6억 5천에서 한 7억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때 산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까? 뭐 한 3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런 상황이고 황금라인이라고 하는 9호선도 있지 않습니까? 9호선도 저희가 11개 단지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다 조사를 해봤는데 완공 이후에 다 떨어졌습니다. 딱 한 곳 올랐어요.
재건축한대. 4천만 원 이상으로 분양한 그 신반포 1차라는 곳 있잖아요. 나머지는 9호선 라인들 11개 단지는 전부 다 떨어졌다는 거죠. 저희가 주요 단지들을 다 비교를 해보니까. 완공이어는 다 떨어지더라. 근데 신반포 거기도 시간 지나면 떨어질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요. 신반포 계시는 분들 상당히. 아니 뭐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제가 뭐 거기 사는 분들 믿겠습니까 따로. 근데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좀 화가 나는 게 최근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3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통과시킨 그 부동산 3법 같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그것조차도 보니까 완전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인 거예요. 완전 강남 정책이에요, 강남. 그러니까 제가 강남권을 주로 취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안 그래도 지금 거래가 안 산다, 경기가 안 살고 있다, 거래가 안 되고 있다 힘들어하는데 최근에 그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제 활짝 웃게 되는. 뭐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무슨 서초 강남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도 되는 겁니까? 지금 거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정책들이 사실 많았죠. 뭐 네. 예를 들어 취득세 감면 그 기준을 정할 때도 사실 이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대상으로 해서 사실 이제 뭐 이 재조정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부에서 뭐 기획재정부 쪽에서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만 그 뭡니까 월세 소득 그 과세하는 거 그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나름대로는 뭐 진전을 보이는 것 같다가 강남 쪽 뭐 집주인들이 반발한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후퇴를 거듭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뭐 종부세든지 양도세 이런 혜택들도 사실은 강남 쪽에 굉장히 혜택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들을 만들었고 뭐 종부세 대상자들이니까 예, 예. 거기다 재건축 초과익 환수를 유예시켜 준 거 지난 연말에 이거 같은 경우도 재건축 초과이익을 볼 곳이 강남구하고 서초구, 송파구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다른 구들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겁니다. 너무하네. 너무하는 거죠. 네. 사실 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뭐 서울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강남 3구를 빼고 나면 크게 오른 지역이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저희가 그 국토부 실거래가를 가지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전체 매매가 평균을 내려고 했는데 매매가 평균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 3구, 특히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거래가 너무 많이 됐고 다른 구에 비해서 그리고 거기에 가격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게 바이어스가 끼는 거예요. 평균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통계. 그러니까 이걸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정할 방법이 뚜렷이 없으니까 구별로 한번 봐봤습니다. 구별로. 아파트에 관한 오래된 믿음 하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것. 그러나 뉴스타파가 분석해보니 최근 9년간 서울의 집값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올 때 집값은 오르기도 했고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가격이 오른 기간도 최대 2개월. 결국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샀다면 2개월 만에 팔고 나왔어야 그나마 이득을 볼 확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완공도 대형 쇼핑몰 준공도 마냥 호재는 아니었습니다. 분당선 죽전역 인근 아파트 단지는 지하철 완공 이후 가격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4개 노선이 몰려있는 공덕역 주변의 아파트도 새로운 지하철역 개통과 집값은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황금라인이라는 지하철 9호선 주변의 아파트들 역시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완공 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뉴스타파의 분석 결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정책이나 지역의 국지적인 개발보다는 거시경제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급락과 반등을 거친 후 집값은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강남과 서초구 등 중상류층이 밀집해 있는 부유한 일부 지역과 다른 자치구들 사이의 가격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강남 서초구의 84제곱미터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넘는 데 비해 도봉구, 금천구 등 7개 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을 사둬도 절대로 오르지 않는 그런 지금 구조란 말이에요. 서초, 강남, 거기만 빼고. 근데 이제 전세값은 또 다 오르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랐는데. 저도 세입자이기도 합니다만.
이러면 지금 세입자들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조사해보니까 통계적으로도 네. 한 천만 원 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예, 3.3제곱미터당. 근데 지금 한 1,300만 원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신혼 부부 그 무렵에 연령대 분들 보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들 아닙니까?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라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전세값까지 올라있으니까 정말 뭐 특히 소득 없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활하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든 거죠.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값이 오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는데요. 뭐 조금 단순화해서 말하면 지금 정부는 전세값을 저 못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안 떨어뜨리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왜? 전세가가 높은 수준으로 있어야 이게 이제 그 집주인들 빚 부담을 사실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이렇게 받아서 빚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했던 돈을 그렇죠. 이렇게. 이제 빚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이던 걸 4억으로 올려 받을 수 있으면 1억 정도를 더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은행에 일단 예치를 해 놓으면 1억 정도 빚을 줄이고 이자를 줄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판교 아파트 빚 분석을 한번 해본 거 아닙니까? 4년 전에 자료가 있어가지고 마침 4년 전에 판교 아파트의 한 단지의 빚에 관한 자료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4년 전 등기부등본의 자료와 지금 현재 자료 등기부등본을 비교를 해보니 1,800억 정도였던 빚이 1,900억 정도로 지금 늘었거든요. 100억이 늘었나요? 100억 정도 늘었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100억 정도면 1,800에서 1,900억이면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전세가 두 배 정도 폭등했어요. 한 3억 5천에서 지금 6억 선이란 말이죠. 오히려 대출을 그 돈으로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대출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전세금으로 충분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단지도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얼마나 지금 폭증하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부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이는 부채만이 부채가 아니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예를 들어서 한 600세대 정도 되잖아요. 600세대 정도 되는데 평균 전세가가 적게 잡아서 2억 정도 올랐다. 그 사이에. 그러면 이게 세입자가 사는 경우가 제가 볼 때 뭐 절반이 사실 넘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절반으로 잡으면 300세대고 300세대가 2억씩 전세 보증금을 더 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600억이잖아요. 근데 600억 전세 보증금이 사실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빌린 돈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았으면 사실 집주인들이 금융권에서 끌어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세 보증금 올라가는 걸로 집주인들 빚 부담 줄여주고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 당국이나 이런 데서 또 금융권 전체에서 볼 때도 아 부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 세입자들은 세입자들대로 힘드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전세금을 받으면서도 빚은 더 늘어나는 뭐 이런 구조가 지금 그렇죠.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부나 언론이 저는 전세가 월세로 급격하게 이동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집을 사라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장 6억짜리 집이 있고 대출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집주인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4억을 융통해서 그걸 4억을 갚아주고 거기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월세를 내주냐 이거죠. 월세를 내주려면은 전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 갚아줘야 반 전세를 하든 반 뭐 완전한 월세를 하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중에 2억을 좀 갚아주는 날지 아니면 2억, 4억을 전체 다 갚아준 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억이나 4억을 당장 이렇게 빌려와서 전세금을 갚든지 아니면 자기 돈으로 갚든지 이럴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 상황인데 지금 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알 수 있는 무슨 지수나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미국 금융위기 전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대출이 143%였다고 하거든요. 바로 직전에.
근데 저희가 지금 160%가 넘어요. 아, 그보다 더. 예. 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2008년 이후로 세계적인 흐름하고 이제 굉장히 역주행을 한 게 뭐냐면, 미국은 아까 이제 최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계 부채 비율이 한 140% 정도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계속 나름대로 이제 적어도 공공부채 늘려도 민간에서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한 105%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또 주택시장이 이제 다시 좀 반등할 여지도 마련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은 기간에 그때도 미국보다 부채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게 지금 한 170% 수준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이제 부채, 빚내서 집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세로 가면 제가 보니까 2017년 말, 박근혜 정부 임기 말 때 되면 한 185%가 되더라고요. OECD 국가 가운데 정말 압도적인 1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자칫하면 이제 막 정말 전면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은발의 오줌누기다. 당장은 뭐 좀 시장에 온기가 도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부채가 늘어나서 점점 더 부동산 시장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나기도 힘들고 또 한국 경제도 같이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은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집값은 저희 보도대로 약간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을 사야 하는 건지 전세로 살아야 되는 건지 당장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상 취재를 하면서도 되게 어리둥절한 게 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제가 그냥 궁금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말씀을 아무래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근데 저도 답답하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몰이에 당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왜 토끼몰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계속 봐라, 전세가 오르고 있지. 그러니까 빚내서 그 전세 사는 거 불편하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빚내서 집 사. 지금 정부 정책이 그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걸 이제 이 전세에서 집 사는 쪽으로 자꾸 토끼몰이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무리하게 빚내서 만약 집을 사면 그리고 뭐 오늘 자꾸 국내 이야기만 해서 그렇습니다만 내년 그 올해죠. 이제 올해 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올해 아마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상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파들이 이제 한국에도 미친다. 그러면 사실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뭐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좀 이렇게 이른바 그 위험을 조금 이제 회피하시고 그럼에도 이제 전세로 가능하면 좀 사시는 게 그나마 당분간은 그렇게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지금 보면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니까 당연히 애도 안 낳고 저기 집도 필요 없으니까 집 살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집 갖고 있는 이제 50대 이상들이 자기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미래 이제 가치가 결국 재산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결국 20대 30대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그게 선순환이죠 사실은 선순환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정부는 지금 그런 쪽으로는 안 하고. 50대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거를 갖다 떨어뜨리지 않는 쪽으로만 노력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제 50, 60대 부모 세대 분들을 위한답시고 집값을 계속 떠받친다. 이런 게 그분들을 위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전세대를 아울러서 다 공멸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50, 60대 그 분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세금 내야 될 사람들이 결국 젊은 세대 분들이고 또 50, 60대 분들이 결국 이제 노후가 끝나고 나서 뭐 자녀들 출가하고 나면 이제 통계상으로 패턴이 나오는데요. 한 60대 접어들면서부터는 집을 줄여가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집을 누군가를 받아줘야 이분들이 이제 그 집을 집에 잠겨 있던 돈을 현금화해서 노후를 이렇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젊은 친구들 이미 숫자도 줄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는 바람에 일자리 생기지도 않고 또 그나마 번 거 다 뭐 월세로 이렇게 다 비싸게 이렇게 다 부모 세대들 집주인들한테 이렇게
바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부동산 시장이 지속 가능하겠냐 이거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제 세대가 되게 우울한 세대인 것 같고 지금 불쌍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그 전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번 취재를 해보면서 드는 생각이 좀 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부동산 정책이니 뭐 부동산에서 막 엄청난 부동산 집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 같지만 사실상 꼼꼼히 저희가 취재하고 들여다보면 그건 투기 정책이고 약간 집을 한 가구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약간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하지 말고 약간 뭐 이제 뭐 부동산 조장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투기 정책이라고 좀 분명하게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진짜로 부동산 정책이고 집을 없는 사람들이 사게 하려는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단어부터가 뭐 주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아서 일단 정의부터 좀 분명히 하는 게 솔직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제가 큰 틀에서 조금 제안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주택시장 구조를 보면요. 그러니까 공급자인 건설업자에 비해서 이 소비자인 국민들의 지위가 너무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선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거는 살아가면서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데 물건 완성품을 보지 않고 그냥 팜플렛하고 그냥 삐까번쩍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이렇게 저 견본주택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그렇게 사도록 만들어놓고 이 소비자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은 거의 무장방비로 해제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사실 말이 좀 많이 돌았는데. 아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OECD 그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에서 한 34% 이런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딸랑 5%입니다. 딸랑.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뭐 자금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이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공 자금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사실 자금은 있고요. 다만 제가 이게 뭐 오늘 자세히 거기까지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공공 임대주택을 진짜 미친 척하고 5년 10년 정도 계속 공급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주거 여건 좋게 만들면서도 주택 가격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독일이 그 2000년대 부동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강풍이 불 때 독일이 가장 안정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뭐 경기가 가라앉고 있지만 경제 위기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버텨냈던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부동산 거품이 없었습니다. 왜? 국민 대다수가 그냥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싱가포르도 그래요? 예. 네. 싱가포르도 네. 마찬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이 85%인데 독일은 민간 임대업자들이 하는데 건설업체가 사실 민간 건설 업자일 뿐만 아니라 임대 사업자예요. 그래서 건설을 하고 나서 그냥 분양, 우리처럼 선분양제로 이렇게 막 선동해서 팔아 넘기면 끝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직접 자기네들이 좋은 주택을 지어서 그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민간 임대주택에 계속 살면서 그 임대 유지 관리까지. 예, 예 유지 관리를 해주고 임대료를 갖고 사실 먹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무슨 날림 공사를 한다거나 그냥 부실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간단하게 해놔야 네. 오랫동안 임대료를 받을 테니까.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부동산 가지고 투기 바람도 잘 불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대가 아주 공존하면서 이 아주 건전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특히 젊은 세대가 우리 이제 홍여진 기자와 같은 세대가 각성을 해가지고 이 정치권을 향해서 이렇게 좀 많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젊은 분들은 많이 각성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오늘 50대 이상이 문제구나. 알겠습니다. 각성하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책임의 장부 각성합시다. 우리 50대 이상들.